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의 통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통로는 무엇을 하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소아시아에서 직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그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며 이웃의 라오디기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들을 정말 이 LA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복음 통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듣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영육 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이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라고 내게 말씀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역차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드문 그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비밀을 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사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평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명국에 가서,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에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선교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양둥이에 받아서 간직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열려있고 세상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땅으로도 열려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혼자 간직하고 끝나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더욱더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힘들어가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더 늘어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더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가 그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은 내가 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LA가 변하고 이 미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강,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강은 끊임없이 받는 만큼 흘러보냅니다. 그곳에 주위에서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갈릴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이 있는데 사해입니다.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은 죽은 강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갈릴리 강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흘러보내지 않냐고 나누지 않냐고 통로가 되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판단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는 교회인가 그냥 다친 교회인가 그것을 비교해보면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사는 교회인지 생명 있는 교회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게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방주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에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 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바로 이 세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부를 다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어지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며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세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진, 내가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던 내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온전히 주님께로 나가는, 그분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스스로 왕노로 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가? 내가 성령으로 확신을 거듭나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라, 바로 확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소원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참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성령께서 나를 조명시켜 주니까 내 삶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니까 그 소원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뭐 죄를 지으면서 그 부정부패를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절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돈을 그냥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의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옆에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삶, 이 삶이 되고자 소원이 생겨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자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토색한 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2배나 갚겠나이다. 그래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아, 이게 헛소리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 난 이 참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내가 정말 이거 회개하면서 내가 참 이거 갚아줘야 되겠다.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 이런 소원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자기 양심에 의해서 뭔가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저절로 갖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바로 천국을 위해서 전적 투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에 투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이 천국을 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감추인 밭의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에? 얼마나 이게 입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래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왜 저런 밭을 사? 어? 아니 저 밭은 사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감추어진 밭에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왜 사겠어요?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요.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 값비싼 진주를 만나게 되면 그 진주 안 사겠냐 이거예요. 다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전 생애를 바쳐서 그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자기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애굽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도 살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냥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변했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전재산을 바쳐서 이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을 진짜 발견했다면 그 밭을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것들을 그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기독교 역사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였냐 이거예요. 감추인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바로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19세기 말에 진짜 영국 귀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튼 스쿨을 나와서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 그때 당시에 이분은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야구하고 비슷한 그 크리켓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크리켓의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명성이 있고 정말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부가 있었고 앞날이 활짝 열려진 그런 젊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아버지가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집회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 형제가 있었는데 다 세 형제들이 이제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스터드는 더 열심히 그 크리켓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자기 형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형을 보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의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와서 집회할 때 그곳에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이스터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부와 명성과 이 모든 명예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야 어떻게 너 진짜 앞날이 네 크리켓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도 많이 그러는데 왜 그것을 그만둬야 되냐 뭐 많이 말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딱 발견한 것처럼 이거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줘야 됐다. 그리고 그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유산을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영국 이 중국 선교로 헌신한 허든슨 텔러 그 사역에 5천 파운드를 헌금하고 런던의 구제 기관에 또 5천 파운드를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인도 구세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 5천 파운드를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인도 선교사가 50명이 파송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무디 선교 사역을 위해서 5천 파운드를 또 헌금합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 밀러 그 고아원에 또 5천 파운드를 또 헌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산받은 모든 것을 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전부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선교사님들하고 똑같이 페이스 미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중국 선교를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전적으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분은 이제 10년 만에 사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사실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해서 7명이 같이 그 캠브리지 출신의 그 이 청년들이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대학생 이 복음 선교 운동에 폭발적인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또 선교 운동을 하고 선교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또 7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벽보에 식인종도 선교사를 원한다 이런 그 글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땅에 정말 그 오지에 그 식인종들이 있는 그 콩고 지역으로 이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그 부인과 사실 주변에서 만류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복음화되지 않은 세계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포기하기를 원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열정을 진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지병으로 그 콩고 지역에서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만든 이 웩 선교 단체 지금의 이제 웩이죠. 이 국제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80개국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야 한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면 선교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30여 년 전에도 제가 만난 그때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정말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간다. 은퇴하시고 지금 12년이 지난 후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정말 휠체어의 몸을 태우고도 그 세계 다니시면서 사역을 선교를 하시고자 하신 그 열정이 지금도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인생은 시시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투자하는 이런 삶이 될 것이냐, 이것을 깨달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
446-6200, 714 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주IM 글로벌 국제 선교 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 선교 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두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교회들이 선교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 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축 분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 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대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원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 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